네, 730 재보선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야권 연대부터 엄살 전략까지 여야의 선거전 모습 살펴보고요. 청와대 인사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홍성규 여당 팀장, 이남희 야당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홍 팀장은 제 프로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재보선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재보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오늘부터?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먼저 야당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야당은 오늘 동작을 간것 같아요. 네, 동작에 갔는데 오늘 재밌는 것이 좀 여야 분위기가 좀 굉장히 대조적이었고요. 네. 야당은 일단 좀 비장미가 넘쳐 흘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함께 그 동작을 내출만 기동민 후보 사무소에서 아, 의원총회를 하면서 예. 기동민 후보 기 불어넣어주기에 나섰습니다. 아. 아무래도 지금 계속 여론조사를 하면은 기 후보가 좀그 나경원 후보에 좀 뒤지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띄워주자 이렇게 해서 좀기 후보에게 안철수 달려왔어. 대표가 기동민을 살려야 박원순을 박원순이 살릴 수 있다. 산다 네. 그런 거죠. 저는 딱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6.4 지방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새누리당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결국은 그게 어떤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결국은 기동민이 살아야 박원순도 산다. 또 하나의 이제 박 마케팅. 이번에는 아. 박원순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은 오늘 조금 좀 달랐다고 아까 네. 이남희 팀장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상현 사무총장과 김세현 사무부총장, 그 예. 박대출 네. 의견주 대변인이 아. 특이한 복장으로 오늘 등장을 했는데요. 어떤 복장이었냐면 아, 저건가요? 지금 나오고 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혁신작렬. 그렇습니다. 빨간색 모자에 그 흰색 티셔츠. 빨간색은 새누리당의 고유색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예. 그 뒤쪽에 보시면 혁신장렬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을 텐데, 앞으로 이거를 수도권 지역의 선거에서 저렇게 티셔츠에다가 메시지를 새겨서 국민들에게 신바람도 좀 불어넣어드리는 선거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입니다. 뭐, 그런데 지금 세월호 저 희생자 가족들도 지금 네. 뭐, 국회에서 좀 농성 중이기도 네, 한데, 맞습니다. 약간 뭐, 어떤 퍼포먼스이긴 한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야당은 뭐 약간 꼬집었을 것도 같아요. 아니요. 근데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는데, 사실 네. 저한테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새누리당 선거운동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무래도 지금 아직도 국회 앞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분들 저기 단식 농성 중인데, 저건 조금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데, 물론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는 목적도 있겠지만 좀 네.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드렸고요. 근데 저 아이디어가 바로 새누리당의 홍보계획 본부장 네. 조동원 그 본부장의 작품인데 이제까지 그 항상 조 본부장이 내놓은 마케팅이 되게 성공했잖아요. 성공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고 네. 빨간색 바꾸고 그래서 대선을 이겼고요. 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그 1인 시위하면서 박 대통령 도와주세요 한 것도 조동원 본부장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통할 수 있을지 아. 저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동작을 안철수 대표가 동작 을과 수원에서 뭐 먹고 자고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야당 여론조사상으로는 여당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선거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지만은 그 격전지 10곳에서 8곳이 새누리당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아마 아니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아마 더그 조급증을 느낄 거고, 또 제일 격전지인 동작과 수원 이쪽을 챙겨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겠다. 더더군다나 이번 공천에서 여러 가지 파문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만회해야 될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표가요. 그 6.4 지방선거 때는 주말마다 3번 광주에 내려갔거든요. 윤장현 그 그렇죠. 광주시장 전략 공천하면서 결국은 광주가 원래는 새정치민주연합이들 안 가도 안 가도 이길 이길 수 있는 건데 곳인데, 지금 걱정을 근데 했었구나. 전략 공천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그 무소속으로 나왔던 이제
다른 후보가 이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 광주에 가느라 결국 그래서 인천시장 선거 진 거 아니냐, 수도권 선거 진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예. 비판이 나오다 보니 아마 그 6.4 지방선거 때의 아픈 기억과 당내 비판도 좀 가만히 해서.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네.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광주 강산을 권은희 후보 지역구는 내려가지 않잖아요. 안 갔어요. 그래서 저도 왜 할 때 안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만 내려갔거든요. 왜 안 가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네. 일단은 광주는 그렇게 승패가 갈리는 곳 아니, 그러니까 안 대표가 안 내려가도 이길 수 있는 곳 아니냐라는 반응이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권은희 경정을 전 경정을 이번에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김한길 대표 측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했다는 주도적으로 겁니다.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꼭 나까지 꼭 내려가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은근히 이제 좀 불편하신 게 내비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안 대표가 동의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새누리당은 어쨌든 권은희 후보를 계속 집중 그렇군요.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통해서 뭐랄까 수도권에도 이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지난 6.4 지방선거랑 좀 다른 모습이 6.4 지방선거 때 막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했다면 지금은 권은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시점. 권은희 마케팅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다.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른 그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서울 동작을 비롯해서 수원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 격전지가 예상이 되는데 이쪽 민심까지도 흔들 수 있는 그 새누리 그 새정치연합의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 그렇게 판단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런 쪽으로 네.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새정치연합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갑론을박이죠. 그런데 예. 일단은 우리 권은희 후보를 지켜야 수도권이 산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속으론 걱정이 많습니다. 그 최근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해서는 거의 뭐 평택을 빼놓고는 다 뒤집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나 또 지난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호남 지역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도 10%포인트 정도 떨어진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결국 이런 권은희 그 전 경정 공천의 영향이 더 나쁘게 것. 나타나는 것 아니냐. 사실 네.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고요. 지금 갑론을박 중입니다. 네. 뭐랄까 야권 연대 가능성은 좀 어떨까요? 지금 저 동작일만 해도 벌써 지금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아직 뭐 시간은 남아있지만 둘을 합쳐도 지금 나경원 후보에게 안 되는 걸로 좀 나오지 이번에는 않습니까? 이번에는 지도부에서 제가 매일매일 물어보는데요. 야권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도 아직 논의의 시작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전까지는 야권연대를 하려면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21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야권연대가 투표용지 예 이뤄지더라도 투표용지가 다 인쇄되고 나면은 결국 무효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6.4 지방선거 때 보면은요 서울시장 선거 때 무효표가 4만 5천 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는요 상당한 숫자네요. 예, 그 통합진보당 후보가 거의 선거 막판에 물러났는데 그 거기에서는 무효표가 뭐 15만 표 넘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투표용지 인쇄된 다음에 후보가 물러날 경우는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결국 야권 후보한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회찬 후보는 공주냐 머슴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쨌든 자기를 중심으로 좀 단일화를 해달라 뭐 이런 요구겠죠. 정의당에서는 예. 더더군다나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 4구라고 해서 경작구를 송파 서초 강남구와 버금가는 인접해 있습니다. 길 하나 차이로 서초구랑 동작구는 아닌데 그렇죠. 그런 소외된 민심을 파고들고 있는데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를 공주로 밀어붙이고 기득권자라고 네. 밀어붙이면서 자기는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걸 어필하고 있는 그리고 또 노 후보가 했던 인터뷰 중에 기억 나는 게 자기 이름 걸고 싸워야 된다. 남의 이름 걸지만 그건 또 기동민 후보를 그렇죠. 네. 겨냥한 거죠. 박원순의 남자 아니고 나는 내 이름으로 싸운다. 뭐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어젯밤에 서청원 최고위원 병문안을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시에 그 네. 병문안을 갔는데요. 김무성 후보가 찾아가기 전에 전화로 선배님 찾아뵙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서 최고위원이 응했고 네. 그래서 11시에 병문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게 어저께
어저께 그 15일부터였죠. 15일부터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현충원 참배, 뭐 수원에서 최고위원 회의도 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오찬도 했었는데 이걸 전부 다 안 가면서 전 언론이 서청원 최고위원회 2등 서청원 최고위원회 몽리가 아니겠느냐 예. 이런 기사들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의식한 것도 있을 것이고 김무성 대표가 선배인 서청원 최고위원을 찾아뵙는 식으로 형식으로 해서 그렇죠. 예. 2등 했다고 뭐 무슨 몽리를 부리거나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다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김무성 대표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서로 뭐 휴대번호를 뭐 주고 받, 그러니까 번호를 서로 알려주고 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아, 그럼 아직까지 몰랐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마 업무폰 번호를 알려준 걸로 보입니다. 그 특이한 게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금 최근 2개월간 새누리당의 공석인 당대표직을 같이 수행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한구 원내대표의 그 업무폰을 보면 뒤쪽에 번호들이 적혀 있는데 그 첫 번째 번호가 김기춘 대통령 실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식의 예. 업무폰을 지급받았을 거고 그렇게 전화번호를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화번호가 교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철도 파업 관련해 가지고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기춘 당시 사무총장하고 협상하면서 이걸 김기춘 그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때 되게 곤란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또 그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뭐 저 직통 번호를 그렇습니다. 그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 라인을 설치하자 대통령과 예. 그 국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장과 한 라인을 설치하자 그래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서로 받고 받아 한 라인을 개설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정의화 의장이 몇 차례 언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왔길래 잘 다녀오셨느냐 무난전화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한 라인이 꺼져 있더라. 네, 아마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디 언론에 보니까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새누리당에서 1등을 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네. 기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1등은 아니고 1등이 그 김문수 전 지사죠. 경기지사. 그리고 2등이 정몽준 의원. 3등이 김무성 대표인데 8%로 3등을 했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14.5% 1% 1등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전당대회가 예. 되고 나서 여론조사에 아, 그 뒤바뀌었군요. 그게 이제 전당대회 전에는 3등이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컨벤션 효과 이제 김무성 예. 대표가 당권을 쥐면서 어떤 좀 존재감을 확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의외였던 거는 뭐냐면 제 야당 출입을 할 때 그때 여러 명의 야당 당대표들이 있었지만 당대표들이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당대표를 열심히 하는데도 시력에 버금가는 숫자밖에 안 나온다. 아. SM 지지율이.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여권 내에서 대선 후보 1등 자리까지 꿰찬다는 거는 그 여론의 변화 추이가 빠르다고 서청원 저 최고위원이 네. 전당대회 하면서 대선 출마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까지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띄워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문수 전 지사랑 그다음에 그 정몽준 의원은 아직 뭐가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사 이익을 본 측면도 있고 서청원 최고위원 덕도 좀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도 역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네. 예. 그리고 경선 네. 기간 중에 서청원 후보께서 저를 대권 주자로 반열에 네.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야당의 경우는 당 대표 나온 것이 대선 주자 지지율을 지금 연결이 못 되는 것 같은 것이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오히려 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 흔들리는 모습들 많이 보이면서 네. 지지율이 오히려 좀 짧게 예 오늘 재헌절이잖아요. 네. 근데 재헌절 행사가 국회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네. 뭐 좀 빛바랜 어떤 재헌절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네. 오늘 재원절 행사, 그러니까 정의와 국회의장이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요. 원래 네. 오늘 그 모 지상파 방송의 열린 음악회도 그렇죠. 열릴 네. 예정이었고, 오늘 이제 오늘부터 원래는 그 국회 본관, 본청에 일반인들이 좀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 좀 개방 행사도 하고 열린 국회로 가겠다.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단식 농성도 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축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돼서 행사가 대폭 축소가 돼서 네. 오늘 그 음악회도 취소가 됐고요. 네. 오늘도 그 유가족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 또 그 국회 경찰들 막아서면서 또 약간의 몸싸움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홍성규 여당 팀장 그리고 이남희 여당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